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때 에베소서 말씀 나누도록 할 터인데요. 이제 우리가 어제까지 사도행전의 말씀을 마쳤잖아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유하면서 찾아오는 자들에게 다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그것을 막는 자가 없었다. 담대히 가르쳤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28장 31절로 그렇게 맞춰지고 있는데, 그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들이 당연히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는 마침이죠. 보통 어떤 그런 이제 시작과 끝이 이렇게 분명한 그런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있는 끝이죠. 닫혀있는 끝이 아니고 열려있는 끝으로 그렇게 맞춰졌습니다. 그 뒤에 예를 들어서 28장으로 맞춰졌기 때문에 29장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29장도 있을 것 같고 30장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뭐 31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그렇게 끝났습니다. 그래서 29장, 30장, 31장 쭉쭉쭉쭉 나아가는 그런 기록들은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이어진 바가 있고요. 그런 그 연속선상에 우리들의 이야기 혹은 여기에 계신 어떤 분의 이야기도 계속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를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내가 무슨 글을 쓰냐 하시면 꼭 아닌 것은 아니거든요. 내가 언제 태어나서 언제 예수를 믿었고 또 언제 결혼했고 언제 뭐 무슨 일이 있었고 언제 뭐 어디에서 살았고 또 언제 광동교회에 왔고 이런 쭉 이야기,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도했는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은 어떤 것이 있었는지, 평생 갚아야 될 사랑의 빚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끝까지 회개해야 될 일은 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생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은 뭔지,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 당부할 뭐 후손이 있다든지, 하여튼 누구에게 뭔가 있다면 그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뭔지, 그런 거를 쭉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은 확실한 것 같지만 점점 희미해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억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기록은 그냥 떠듬떠듬 그냥 뭐 희미하게 써놓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기록으로서는 영원하죠. 그래서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시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한 부분이에요. 사도행전의 한 부분으로 남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뭐 하여튼 뭐 자손이 됐던 국가가 됐던 믿음의 전승이죠. 나는 여기까지 이렇게 믿었다.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믿었고 이렇게 믿는 동안에 잘한 일도 있었고 잘못한 일도 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잘한 것은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고 못한 일은 반복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런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 기록을 남겨놓으면 아주 귀한 일이죠. 어떤 유산보다
좋은 것을 남겨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글씨를 못 쓴다고 주저하실 이유도 없고요.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하여튼 진실하게 자기 이야기면 됩니다. 남의 이야기를 갖다 써놓을 이유는 없고요. 자기 이야기, 이건 자기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남이 대신 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처음에 쓰고 완벽하게 쓸 수 없습니다. 또 옆에다가 또 나중에 보충하고, 또 생각 안 났던 것도 보충하고, 자꾸 그래서 써놓으면은, 예, 그리고 그만한 가치가 충분히 있고요. 또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돌아가시면 아무 얘기도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또 뭐 마지막 임종의 시간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몇 마디 하겠어요. 근데 미리미리 좀 그런 거 써놓고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써놓으면은 아주 잘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게 진짜 유산이죠. 진짜 유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네, 그게 한편 사도행전의 개념으로 보면 사도행전의 한 부분을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유산을,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서신은 우리가 뭐 옥중 서신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는 합니다만, 바울이 우리 그때 셋집의 유에 따랐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감옥은 감옥이었어요. 일종의 감옥은 감옥이었지만 셋집의 유하면서 쓴 2년 동안에 쓴 기록입니다. 로마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서 언제 재판이 이루어지나 라고 초조하게 기다리면서 그 기다리던 중에, 물론 그러나 그 기다리던 중에 자기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가르쳤던 그 기간에 바울이 또 특별히 남긴 것이 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바울 사신의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래 골로새서를 먼저 썼을 수도 있고요, 빌립보서를 먼저 썼을 수도 있고, 이제 하여튼 그 성경의 그 순서대로 하면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런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 당연히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서신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믿는 사람들은 다 사도죠.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의 나의 삶의 자리로 보내신 거잖아요. 내가 가고 싶어서 여기 이 자리에 지금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로, 이 자리라는 것은 우리 가정도 될 수 있고 직장도 될 수도 있고 뭐 생업의 터전도 될 수도 있고 누구를 만나는 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모든 자리가 이제 그 자리인데요. 내가 우연히 이 자리에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다. 그것이 이제 코람데오이기도 하고요. 또 사명이기도 하고 또 사도됨 의식이기도 하고 그렇지.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 앞에,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사도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 자신이 사도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에베소, 우리가 아는 지역이죠. 성도, 성도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 거룩한 무리가 성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편으로는 영광이고 감사한데 또 그런 생각도 해야 되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몸을 나 때문에 병들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고 세포로 따지면 60조 정도의 세포로 되어 있다랍니다. 그게 모여서 몸이 된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나 때문에 고통을 받거나 나 때문에 병들게 해서는 안 되겠다. 나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약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내가 나라고 하는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에 있는 것 참 감사한 일인데 나로 인해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거룩한 무리가 나로 인해서 이 무리가 부끄러운 무리가 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단순한 그냥 거룩한 희생의 죽음이 아니라 연대의 책임을 진 죽음이시기도 하거든요. 저들의 죄가 나 때문입니다라는 그런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가 나 때문입니다. 내가 저들의 죄를 대신 집니다. 그러니까 아무 내가 질 이유가 없는데 지는 것이 아니고요. 저들의 죄가 나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을이 아니라 이게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이 제 탓입니다. 이 연대의식,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책임성을 가져야지 분리해서 이렇게 분리가 불가능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내 몸에서 내가 분리되어 있으면 나는 관계없는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지. 그리스도의 몸에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내 탓입니다. 연대의식, 이게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 거룩한 무리잖아요. 여기에서 성도가 성도되게 해야지 나로 인해서 부끄러운 무리가 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게 에게 편지하는 일이니 좀 표현이 좀 잘못이라면 좀 이상하지. 성경을 잘못. 하여튼 표현상으로는 두 부류에게 쓴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도 쓴 것 같고, 그래서 양쪽의 개념에 이렇게 보낸 편지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런 것 아니고요. 그냥 그런 말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같은 대상자들이 다른 쪽의 사람들에게 보낸 보편적인 그런 공동서신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이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쪽의 사람들에게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 자들, 즉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쓴 편지다 하는 걸 말씀하시고 있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서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 은총이고요. 평강,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대서를 왜 쓰셨을까? 2년 동안 쓸 대상자들도 많잖아요. 그런데도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은 한 개인이고요. 이게 쓴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쓴 것이 아니고 에베소의 교회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쓴 거예요. 답변으로 쓴 것인데, 그래서 에베소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아, 이 에베소에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칭찬할 만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쓰셨구나 하는 것 알 수가 있는데, 에베소서는 교회론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를 주로 다루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그 4장에 있는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이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쓰신 것 같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가 안 돼 있다는 뜻이죠. 평안에 매는 줄로 묶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에베소서를 쓰신 것 같아요. 에베소서를 보면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서부터 에베소서의 말씀을 저에게 허락하시는데 하나님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시고 기꺼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모인 우리들 저들의 기도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